안녕하세요. 건강을 쉽게 알려드리는 먹는 것이 보약, 먹보 건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LDL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역할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정확히 뭔지, 왜 너무 낮추면 안 되는지, 그리고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콜레스테롤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질 성분이에요. 세포막을 만들고 비타민 D와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콜레스테롤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LD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둘째, H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사실 LDL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포에 콜레스테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LDL이 너무 많아지면 혈관 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나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LDL을 너무 낮추면 안 돼요. LDL이 너무 낮으면 세포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져서 세포 기능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또한 면역력 저하, 호르몬 균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중요한 건 적정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LDL 수치는 100 이하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 수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건강한 일반 성인의 경우 100에서 130, 심장병 위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70 이하 유지, 심장질환 환자 또는 고위험군일 경우 55 이하를 유지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LDL이 100 이하인데도 무리해서 더 낮추려고 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 상태에 맞는 LDL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의사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내 몸에 맞는 목표 LDL 수치를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는 것이 LDL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육류의 기름진 부위나 유제품, 그리고 파묘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트랜스지방은 인공적으로 가공된 마가린, 패스트푸드, 튀김류, 과자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할 건강한 지방은 무엇일까요?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 푸른 생선에는 불포화지방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LDL을 낮추고 HDL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지방의 종류를 잘 구분하고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LDL 수치를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의 섭취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LDL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7g의 식이섬유를 추가로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귀리, 보리, 사과, 바나나, 콩, 당근, 브로콜리,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하루 식단에 골고루 포함하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귀리와 견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하거나 간식으로 사과나 당근을 챙겨 먹는 것은 식이섬유 섭취를 쉽게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이 36%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사에 일주일에 두세 번 연어나 고등어 요리를 먹거나 아침 식사로 견과류와 아마씨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자연식품에서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LDL을 낮추는 동시에 HDL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LDL 수치를 조절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 150분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LDL이 평균 10에서 15%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강도 높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주 3에서 4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왜 무조건 낮추면 안 되는지 건강한 수치 관리법까지 알아봤어요. 중요한 건내 몸에 맞는 LDL 수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